8월 5일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과 스펙에서 크게 차이는 없으나 TOF 카메라 대신 레이저 오토포커스 그리고 광학줌 카메라에서 너프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 단가의 절감이 있고 그에 따라 출고가도 약간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크게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스의 IT 매체 테크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소스로 입수한 정보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2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나와 있는 가격으론 갤럭시 노트 20 모델은 1299유로 하나 약 175만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은 1499유로 하나 약 200만원, 갤럭시 폴드2는 2199유로 하나로는 약 300만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유럽 지역의 스마트폰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걸 고려해야 하고 보통 유럽 출고가가 10%에서 15% 정도 국내 출고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인 예측으로 갤럭시 노트 20 모델은 145만원 정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은 175만원 정도, 갤럭시 폴드2는 250만원 정도입니다. 기대했던 가격보다 너무나도 비싼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갤럭시 노트 20 모델은 갤럭시 S20보다 많은 부분에서 너프가 있는데 물론 노트 시리즈에서 S펜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크지만 S펜이 추가되었다 해도 가격 상승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갤럭시 폴드2는 계속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보도가 나와서 기대가 컸지만 사실 갤럭시 폴드2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니까 비싼 가격이 납득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예상 가격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서 틀린 루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는 $999,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1299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갤럭시 노트 20는 갤럭시 S20와 동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갤럭시 S20 울트라와 동결입니다. 999달러가 의미하는 게 LTE 제품이라면 가격이 좀 더 플러스가 되겠죠. 출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루머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 가격은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노트 20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